중국이 지역 내 상인들과 손을 잡고 어르신 복지에 나섭니다. 어르신들에게 지역 내 가맹점에서 할인 혜택을 주는 효사랑 카드를 발급한 건데요. 자세한 내용을 진기훈 기자가 보도합니다. 중구의 한 음식점, 효사랑 가게라는 현판이 눈에 띕니다. 가게 주인인 이수자 씨는 따끈한 추어탕으로 몸보신하는 어르신들에게 봉사와 효도의 마음으로 효사랑 가게 가맹점을 신청했습니다. 좀 그런 효사랑 카드 만들어 오신 분이 있으면 해줄 수 있느냐 그래서 흔쾌히 얘기했죠. 아니 뭐 그냥도 줄 수 있는데 돈 주고 먹는 건데 좀 싸게 드린 것뿐인데 왜 못하냐고 한다고 했지. 중구에서 33년째 미용실을 운영하는 황정훈 씨도 봉사하는 마음으로 어르신들에게 미용 비용을 할인해 주기로 했습니다. 영업 이익의 목적만 두는 것보다 이제 노인분들이니까 좀 싸게 해드려야지 어머니 같고 이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. 중구에서 발행한 효사랑 카드를 가지고 이 효사랑 카드 가맹점에 방문을 하면 이용 요금의 최소 10%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. 70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연금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발급된 효사랑 카드는 지역 상인들의 참여로 현재까지 302곳에 가맹점이 생겼습니다. 이용 금액의 10%에서 많게는 50%까지 할인율이 적용됩니다. 할인 금액 지원 없이 상인들이 할인액을 자발적으로 부담하는 구조로 은행 결제 기능 없이 신분 확인용으로 사용되며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 다른 구보다는 좀 어르신 인구 비율도 많고 좀 앞으로도 좀 더 높아질 뭐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또 어르신 복지 쪽을 더 좀 우리 구에서도 좀 많이 좀 신경을 좀 쓰고 있거든요. 그런 부분이 많이 좀 때문에 사업을 좀 추진한 배경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중구에서 효사랑 카드 발급 대상자는 8천여 명. 하지만 지금까지 카드 발급 건수는 천여 건에 그칩니다. 효도의 마음으로 상인들이 함께한 만큼 적극적인 홍보가 더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진기훈입니다.